질문 없어도 돼. 나다 아니, 들어 그리고 있습니다. 그냥 다음 질문은 레슨 중에 2년, 5분과 약분사, 주방의 인테리어 꾸며져와 이렇게 세 가지 동사예요. 저희 녹번동 스튜디오에 정말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아, 유기농법으로 고구마 농장을 분양하고 계신다는 숙기현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숙기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스마트 소셜 농법으로 소비자도, 농민도, 그리고 생산자도 다 좋을 수 있는 농사를 합니다. 너무너무 멋진 자기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필요한 손이 네.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자 성함이 숙두님이라고 부르시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아, 이유 아주 많이 네네, 한번 소개해주세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는 청도김씨 34대 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기준이신데요. 아, 그러세요? 아유, 왕족이시네요. 네. 저희 할아버지 중에 유명하신 분이 고산자 김종호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 그분이 지도를 아주 깨달음으로 지도를 그려주었는데도 위생들이 그 왕권에 보고할 때는 내부 정보를 밖으로 준다고 하면서 그 어떤 유명세를 가로챘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3대가 멸하는데 그나마 그 거창의 산골에 있는 우리는 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거에 대한 반발로 다시 나는 우리 선조들처럼 그렇게 살지는 사는 것보다는 더좀 삶을 잘살수 있지 않을까. 자유롭게. 그래서 성김자를 자세히 보시면은 숙자로 보입니다. 그럼 저도 혹시 숙명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아, 됩니다.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요, 이번에 설명하신 것처럼 그 고구마 농장을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모두가 행복해지는 농장이야기라고 소개를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어떻게 분양하고 계시고 어떻게 농사를 짓는 것인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 농사의 기본은 놀면서 농사 짓는 배짱이 농법입니다. 배짱이 예. 농법이요? 그 일단 위치는 좋네요. 그물 맑고 환경이 좋은 파주시 적성면 마질이 13번지입니다. 파주시 적성면요? 예, 네. 마질이 13번지인데 그 우리 밭 위에 1m 떨어진 곳에 퇴골 폭포라고 5단 폭포가 보물같이 숨어져 있습니다. 폭포가 예. 5단씩이나요? 그 임진강 맑은 수원지고요. 예, 그리고 또그 주변이 군부대여서 어떤 민간에 의한 자연훼손이 전혀 없던 곳입니다. 아, 숨겨져 있는 섬의 자연인 것 같아요. 대박입니다. 네네. 아, 숙녀님한테는 정말 특별한 네. 선물과 같은 땅일 수도 있겠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예. 그 땅을 처음에 만나가지고 봤을 때는 돼지 농장과 아주 엄습한 곳이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죠. 아니었군요. 폭포는 가보면 쓰레기로 온갖 그거로 막 있던 곳인데 제가 이제 면장님한테 살짝 힌트를 줘가지고 적성 면장님 보고 거기에 그 우리 할아버지들 몇분 갖다 놓고 완장도 채워놓고 거기다 또그 벌금 얼마 딱 써붙여놓으니까 갑자기 깨끗해지는 상태가 돼가지고 폭포가 아주 맑아지고 또그 옆에 있던 군부대가 미군부대가 생기면서 이사를 가게 되면서 그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뭐그 파주 그 적성면 마질이 예. 역사와 같이 그렇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17,000 평, 17,000 트럭 정도, 17,000 평 옆에, 예. 와, 세월이 그, 그만큼 예, 그 넓은 땅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헐헐 이렇게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헐벌 제가 다 받았죠. 저 원래 그돈 받고 받아야 되는데 돈안 받고 다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걸 근데 예. 어떻게 그런 울트라 건설 현장 소장님한테 네, 그것도 울트라 감성이요. 예, 다른 데 버리는 것보다는 우리 밭에 갖다 버리면은 또 이렇게 자연도 훼손 안 시키고 좋지 않느냐 그런데 해가지고 그 예. 땅으로 인해서 그 숙교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어떤 방향에 네. 좋은 토양이 되었나요? 그렇죠. 밑거름이 예. 엄습하고 그 돼지 농장, 닭 농장이었던 곳을 싹 말끔히 치우고 거기다 이제 헐벌 1,700 트럭을 받았습니다. 1,700. 예. 그래가지고 완벽한 양지로 만들었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네. 저희가 이제 화학의 어떤 그런 인공적인 것이 아니라
네. 남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더럽을 수 있고 그렇죠. 또 돈이 네. 낮고 처치 곤란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네. 자연히 정복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대단한 아이디어 발생을 아, 좋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그 유기농토가 됐습니다. 또 그 위에다가 황토를 제가 3m 높이에 그 1m를 업해가지고 네. 다시 씌웠어요. 그럼 그 황토는 어디에서? 그 다른 데서 이제 가지고 들어왔죠. 아, 네. 그렇게 해서 유기농 터를 만들고 첫 번째는 그 서리태 콩을 심었습니다. 아, 저희 예, 유기농으로. 그 여름에 콩국수 많이 먹어도 서리태. 예, 맞습니다. 예, 머리가 뭐 굶어지고 그런 장수의 그 어떤 음식이죠. 예, 예. 그 서리태 콩을 심어서 북한의 그 분유 돕기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검을 제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기간에도 네. 고구마, 녹고만 하신 게 아니고 지금도 많이 여러 가지 행사와 모습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많지는 않고요. 1차로 이제 했고 2차로는 이제 유기농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 유기농 할 분이 안 계셔서 물켰더니 쑥대밭이 됐습니다. 약쑥밭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요번에 그 고구마 농사 짓기 전에 어떤 게 원래 행사가 있었는데 통일 감자를 심자고 강원대학교 임학회 박사님이 예, 그 통일 감자 씨를 이제 가져와서 그 통일 감자 씨라는 게 예. 어떤 토종 우리는 아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감자은행을 가지고 있는 임학회 박사님 아, 저는 감자만 그렇게 해먹었잖아요. 새로운 예, 예전에는 이제 감자를 큰 거를 갖다 씨눈을 오려가지고 네. 심었다면은 지금은 손톱만 이렇게 씨감자로 만들어가지고 네. 그 전 지구촌에 이렇게 분양을 하는 분이 계세요. 네. 그게 우리나라 감자은행입니다. 그걸로도 이제 나중에 연결이 되겠지만 네. 이 지구촌 식량을 충분히 우리가 커버할 수 있고 네. 그런 얘기도 있다 하겠습니다만. 아니, 저희가 네. 지금 잠깐 이렇게 네. 말씀드리는데요. 수부님의 그 스토리를 들으면요 오늘 밤을 새고도 다 못 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잠깐 저희 네. 노래 하나 듣고 와서 나머지 이야기 네. 이어가겠습니다. 그래, 박정희의 공들의 반대. 노래를 여러 개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청 좀 들어왔어요. 제가 소부님하고 얘기했지만 지금 이승철의 사랑하고 싶은 날 대신 말리꽃이 뭐예요? 말리꽃. 말리꽃 있어. 노래 있어? 나는 요단곡이 뭐죠? 질문하는 데가 어디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다음 곡이에요. 이거 인터뷰 할 거예요. 하고 나머지 알아서 자유롭게. 신청곡 말리꽃하고 조용필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그 다음에 노래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없어. 그 다음에 신청이 뭐가 들었냐면 내가 말해. 내가 말해. 내가 말해. 앞에 계속 나머지 이야기 계속 해주시고요. 예. 나중에 예. 해부 주소 예. 네. 지금 불러드릴까요? 네. 해부 주소하고 개인 전화번호. 예. 네. 이거 싸이의 아버지가 있는데. 싸이의 아버지 있어. 노래. 맞죠? 싸이의 아버지. 이건 처음 신청하는 사람이야. 싸이의 아버지. 싸이 노래가 없어. 제대로 될 것들을 받아요. 싸이의 아버지. 그러다. 이거 최근 거 아니죠? 최근 거야. 싸이. 싸이. 없지. 없어요? 싸이 아버지가 안 나온 거야. 최근 거에게? 최근에서. 젠틀맨. 젠틀맨. 비슷해? 젠틀맨 비슷해? 젠틀맨. 싸이예요. 싸이예요. 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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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라고 아버지 있다. 여기. 내가 사이라고 썼어. 사이 있어. 아버지. 그쵸? 이거는 처음 신청하는 거예요. 이거 접을 거야 너?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할게. 지금 신청이 누구누구 그러냐면 이건 내가 한 거고 이건 그냥 읽어. 여행을 떠나 아까 읽어줬어. 이건 아직 안 했어요. 그다음에 여행을 떠나요는 이거 대신에 아까 말리꽃 네. 그다음에 잠깐만 싸이 아버지 여기서 볼게요. 킥도 안 다 적으셨어요? 페이스북에 그 밭을 검색하면
간단하게 된다고. 그냥 페이스북에 예, 밭 검색하면 돼요. 밭을 되고. 그냥 검색하시라고 할게요. 해도 되고. 예. 그 뭐지? www. 페이스북 닷컴 그룹에 고구마 777 네 개. 고구마 GGN 예. 777 네 개. 이렇게 해주지 말고 페이스북 한 사람도 어차피 그룹이라면 알거든. 페이스북에 밭 검색하면 돼요. 아니 그냥 페이스북에서. 그러니까 페이스북 그룹에서 그룹에서 밭을 검색하시면 내용이 다 있다. 이렇게 이름을. 그리고 그냥 밭 검색하니까 안 찍고 있으니까. 아 페이스북에요? 아. 그룹에서 검색. 네. 곤드레를 만들기 듣고 왔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에 네. 이번 이야기는 엄마인데요. 네, 네. 한번 눈님 이야기들을 슬슬 네. 한번 아,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그 아까 이제 그 그렇게 해서 유기농 밭도 만들어 놓고 숙대밭 다음에 이제 이막대 박사님하고 연결돼서 하다가 박사님이 일정이 또 다른 게 급해가지고 못한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어떡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유영진 대표님께서 그 스마트 소셜로 어떻게 좀 해보면 스마트 소셜. 예, 그러니까 소셜로 농사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살짝 힌트를 주길래 아 그 좋죠 그럼 제가 예. 발상이 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발상은 아니지만 재미있는 발상인데요. 아주 좋습니다. 지금은요. 네. 상상하면은 그게 이루어지는 시간이 엄청 짧아졌습니다. 제가 쉽게 하면 설명을 예, 쉽게 들으면은 네. 어깨동무를 제가 30년 전에 볼 때 그 네. 무인 자동차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제가 1년 전에 의정부에 가서 모노 그 레일을 탔습니다. 네. 경전철 말입니다. 네. 그게 사람이 없었고요. 네. 또 우리 분당선 쪽에 이렇게 보면은 그것도 사람이 없어요. 네네. 저 그런 것처럼 상상한 것이 40년, 30년 걸렸다면은 네네. 지금은 상상하면은 제가 볼 때 2, 3년 안에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네. 예. 저는 그거를 예. 딱 보니까 간단해요. 뭐냐면은 네. 농사는 농부가 지어주고 네. 그 이마트 박사님하고 그 감자 농사할 때 2,000평, 2,400평 짓는데 3,700,000원을 달라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네네. 내가 500만원 줄 테니까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적성군에 있는 그 농부 부부가 네. 아주 좋아했어요. 네네. 자기는 농사에 그 풍년이나 흉년이나 관계없이 500만원을 받으니까 흥분을 했죠.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쉽게 어떤 네. 그 결과물하고 상관없이. 없이. 이게 우리 홍익인간의 기본입니다.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 놓으니까는 이제 저는 그 밭에 대해서 그 한 평의 농사는 농부가 지어주고. 네. 그 회원들한테 네네. 그 밭이 유기농 밭인 과정을 네네. 행사를 통해서 공유를 합니다. 네. 처음에는 밭갈이를 이제 농부한테 시켜가지고 네. 거기에서 돌들이 나오니까 네네. 돌은 농작물에 이제 안 좋으니까 네. 돌모으기 행사를 했습니다. 네. 행사 다 해가지고 그 유치원 아이서부터 네. 70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3대가 모여서 네. 우리가 행사를 재밌게 해가지고 그 이제 과정을 지켜보면서 오프라인에서 점점 한평 회원을 모았어요. 한평에 예, 한평에 이제 10,000원을 주게 되면은 네. 거기 폭포도 같이 공유하고 놀이터가 되죠. 아 그럼 그 주말 예. 농장은 비슷한가요? 주말 농장은 완전히 다르죠. 전 주말 농장을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꿈같이 낭만같이 시작하지만은 네. 그 농사라는 게 전문가가 안 하면 힘듭니다. 네. 가만히 쳐다보는 봐도 되는 농사 아니면 저는 직업 안 합니다. 아, 예, 그게 가만히 쳐다본다는 농사법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홍익 세상에 가능한 거죠. 보통 저희가 농사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업장부터가 다르죠. 다르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 농부의 모습 그릴 때 저희가 그 분리집 모자에 그렇죠. 땀 쭉쭉 흘러가면서 예, 예. 그런 이제 그런 차원의 농사는 아니란 말씀인가요? 그게 이제 그 산업 시대 이전의 농법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스마트 시대에는 다릅니다. 네. 농사에 그러니까 10개가 농사 일이라면은 네. 8개는 지수화풍. 지수화풍. 땅, 네. 바람, 네. 그다음에 물, 비말입니다. 네. 이 태양이 이 네 가지가 해 주는 거지. 농부가 하는 일은 2알밖에 안 돼요. 2개밖에. 아, 저는 이해가 안 가죠. 철학이거든요. 제가요. 2차산업형 네. 밭에 가 가지고 네. 농부랑 같이 일을 했어요. 네. 근데 저는 가만히 놀기만 했거든요. 쳐다만 봤는데 네. 그 카메라 가지고 녹화도 하고 네. 우리 태국에 다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 보니까는 농부는 레버만 작동해 100만 원짜리 트랙터가 올라가가지고 네. 딕딕
그래놓고 오전에 그거 넓은 밭을 다 갈아버린 거예요. 네. 저한테 110만 원 받아갔어요. 평당. 행복한 농부신데. 예, 150. 그래 내가 농부님한테 그랬어요. 네. 힘들다고. 아니 그거는 농부님께서 팔 것까지 생각하니까 힘들었지요. 생산이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그렇죠. 문제고. 왜 저희가 품절할 때도 그렇죠. 예, 품절이면 아시죠? 네, 갈아엎어야 돼. 네. 왜냐면 시장이 안 되니까. 갈아엎고 나면 또 남는 건 비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아픔은 계속 농민과 소비자만 와요. 소비자도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은 네. 이제 또 있다고 보겠지만 네. 그런 문제로 이제 제가 스마트한 농법은 네. 가만히 쳐다봐 봐도 되고 네. 자연이 해줄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약간만 조정해 주는 게 네. 농부의 역할이고 그 조정하는 거에 박수를 쳐주는 게 우리 회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뭐 그게 이제 회원들이 그러면 농부는 생산자가 아니고 단지 도와주는 네. 도우미 역할입니다. 그러면 많은 회원이 바로 농부가 되는 겁니다. 아, 많은 회원이 그렇죠. 농부가 된다. 농부이면서 소비자가 돼요. 아. 그러면 우리가 중간 과정들 조금 있다가 이제 고구마가 네. 지금 한 30cm 자랐습니다. 네, 비가 와가지고 탁 네. 심고 만나면 네. 이상하게 비가 왔어요. 네. 그것도 정말 온다 그렇죠. 그러면 아주 대단하죠. 네. 그거 봐요. 농사는 누가 해준다고요? 내가 지금 얘기하신 거. 아, 당연하죠.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기다리면서 뭐가 있냐면 이벤트가 또 있어요. 네. 고구마 김치를 담을 겁니다. 어? 고구마 김치요? 예. 그 얘기 잠깐 저희 신청곡 하나 듣고 그래요. 나머지 얘기하겠습니다. 예. 자, 신청곡입니다. 아이디가요. KMJ9785님이 신청하셨는데요. 이승철의 말리꽃 신청하셨습니다.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나는 해줘야 되나? 말리꽃이 아니었잖아. 아니, 얘기하면 되겠군요. 나 해줄게. 말리꽃 진짜 좋은 노래. 오늘 내 스타일 노래만 다 나와요. 신청하신 노래는요, 사랑하고 싶은 노래 신청하셨는데요. 저희 음원에 잡히지 않아서요. 이승철의 또 다른 아름다운 곡 말리꽃 전해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세요. 실수를 해도 이런 실수를 해야 돼. 실수로 찾아가는데 그 집 앞에 와 있어. 재밌죠? 아, 우리 김PD님 계시라고 다 가능해요. 아유, 무한 능력입니다. PD는 4차원에 살아야 돼요. 방송을 이렇게 소시민들이 함께하는 거를 구독하고 이제 PD님이 지금 네. 사실은 수입 없이 이렇게 다 재밌기도 하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고구마 농사 많이 져서 가져올게요. 배가 불러준다. 이영지 씨는 제가 잘 알아요. 아, 그래요? 제가 그분이 SNS를 통해서 방송하고 그러면서 네, 네. 소셜 네트워킹을 할 때 네. 나는 참 장난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거기에다 제동을 걸었던 게 그거였어요. 소셜에서 보여주지 말고 오프에서 보여라. 내가 그걸 보여주겠다. 당연히 수입구조 뭐냐. 진짜. 제가 무슨 수입구조가. 아유, 무궁무진해. 오늘 하루 차면 내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역사가 나올 수도 있는데 내가 찾는 겁니다. 그 사람 한계점을 넘돌만 예, 그게 이제 오프에서 돈도 만들고 해야 되는 일들인데 멘붕이 되고 떠나버리면 안 되거든요. 누구의 내가 말해도 자기 스타일로 모든 걸 공개로 해버리잖아. 예. 사업은 공개가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어.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무조건 공개를 다 열어놔. 자기가 그걸 다 모니터링 해야 되거든. 자기가 싫다 봐. 하지 마라. 사업을 한 사람은 절대로 공개 안 하는 거 맞습니다. 이거 셀렉? 그래, 약간의 그, 다 벗겨놓으면 재미없잖아요. 팬티 하나 걸쳐놔야지 궁금하지. 그건 자기 목적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당신 그러다가 나중에 조심 좀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 많이 디스플레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소셜 네트워킹 되면서 그분들 이제 팟캐스트 방송을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신청곡을 다 정확히 진행해봤죠. 신청곡하고 그래도 끝나고 신청곡을 거의 지금 29분이요. 30분 영화를 하고 이 노래 감상해 보세요. 이 노래 진짜 좋은 노래인데. 예. 아, 이거 딱 우리 스타일이야 이게 지금. 벌써 아 그거 지금 영화 나가야 되죠. 네. 벌써 그럼 지금 야, 영화를 직접 저쪽에 있는데 가지고 와야 되겠다. 아 이게 지금 대단하나. 이게 얼마나 나올지. 아 내가 어젯밤에 그냥 시뮬레이션 얼마나 많이 했던지 어지럽더라니까. 고구마 이거. 근데 난 오늘인지 모르고요. 내일인가 언젠가 그러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예,
뭐 시뮬레이션 다 해야 될 거예요. 어,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국회 간다고 다 또 그거 준비하고 있었네. 한반도 프로젝트 한다고. 아, 거기 그 건물 되게 좋은 거 나왔으니까 거기 가서 놀아요. 저희 어디까지 얘기했죠? 저희 고구마 김치. 줄기 김치. 김치. 네. 고구마 줄기 김치인가? 고구마 김치라 그러면 알아요. 네.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진으로? 저는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보여주셨어요. 네. 이렇게 스트레스 알고 나니까 대강 이게 딱 골격이 나오죠. 이렇게 인터뷰를 한번 만나고 하는 걸러야 돼. 그래야지 그림부터 그렸어. 네, 지금 여기 PPT를 갖다 놓고 돌리고 있거든. 그러니까는 다 보여요. 지금 뭘 내가 해야 되는지. 이거 보면 놀랄 거예요. 한혜영 대표가 스페인에 있지? 응? 응? 한혜영 대표가 스페인에 있지? 응. 응. 고구마 김치는 저도 몰랐는데요. 네. 어, 우리 그 어머님 친구, 어, 그러니까 우리 친구 어머님께서 어, 그거를 나는 그런 고구마 줄기는 이렇게 벗겨가지고 삶아서 데쳐 먹는 거 이런 것만 알았는데, 네네, 저도요. 네, 생으로 담아 먹는데 너무 아삭아삭하고 맛있더라고요. 김치하고는 완벽하게 다른 어떤 부재의 맛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구마 김치를 담기 위해서 네. 제가 500평의 시고구마를 따로 심어놨답니다. 500평. 예, 그럼 각, 거기에서 대충 나올 수 있는 예. 그 양은 어느 정도?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날 우리 이제 이벤트 할 때 저는 네. 무료로 하거든요. 언제 하시나요? 그게 이제 고구마가 자라는 그거를 봐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해주려고 도와주는 분이 네, 도와주려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분이 있냐면은 그 고은정 교수님이라고 네, 예, 600년 된 간장의 맛을 보여주시는 분이 계세요. 또 요리의 대가입니다. 아, 요리의 원조고 뭐 하여튼 그 고구마 김치 맛을 맛볼 수 있게 해 주실 겁니다. 네네. 그리고 그날 와가지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한 통씩 걸머지고 갈 수 있도록 네.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게 제가 무한대로 심어놨습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제 시고구마를 또 제공했던 서왕찬 대표가 네. 그 간수를 강원도, 아니, 강화도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그 소금 천일염으로 간수. 10년간 간수를 뺀 소금으로 그 우리 빵을 만드는 분이 계세요. 네. 이제 그 빵 만드는 또 행사도 맛보게 해주고 또 아유 그래도 되죠. 또 그 화개장터 막걸리를 갖다가 네. 이건항 대표님이 네. 막걸리를 쫙 지리산 화개장터 막걸리를 네. 한 100병 정도 그냥 주실 것입니다. 100병이요? 예, 예. 그러면 이 잔치가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우리는 돈 안 가지고도 행복한 서로 예, 나누는 걸로도 네,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그런 행사를 네. 벌써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예. 네. 뭐 그 전에도 그런 역사는 많고, 철렬 역사는 네. 내가 뭐 여러 군데에서 해서 네. 공감대를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요번에 그 고구마 줄기로 이제 그 김치 담는 행사는 아주 대대적으로 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럼요. 네.
의견 행사에 별도로 네. 신청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이 이외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네. 뭐 고구마 농장 기트 어떤 네. 다음 어떤 프로젝트 행사에 네. 참여하고 싶으시면 네.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될까요? 아, 방법이요?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복잡한 걸 싫어합니다. 네. 스마트 세상에는 간단해야 돼요. 네. 먼저 제 이름이 숙기원입니다. 네. 구글이나 어디서 숙기원 검색하면은 그 흔적이 다 남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흔적을 찾아가 보면은 이제 페이스북도 나오고 뭐 다양하게 나오는데 네. 페이스북에 오면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것이 네. 페이스북 검색창에다 대고 네. 밭을 검색하든지 밭? 예, 네. 행복한 고구마 밭을 검색하면은 네.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밭밖에 없어요. 예. 거기 지금 죄송한데 네. 활동하고 계시는 지금 현재 거기 이제 회원으로 등록된 분은 600명 정도 됩니다. 네. 가족 같은 분인가요? 또 다른 가족이죠. 대략 가족들은요, 네. 그 가족들 중에 자기 옆에 누가 뭐 하는지는 몰라도 네. 이런 또 다른 하나의 가족은 네. 옆에 뭘 고민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알아요. 네. 네. 그런 또 새로운 대안 가족이 형성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이거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네, 지금 유행하고 있는 그 밭을 이렇게 분양을 해서 가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네. 도시농법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텃밭을 분양을 하고 네.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힘이 들거나 그러면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관심만 줘도 농사가 안 됩니다. 그런 것보다는 네. 이렇게 자기가 관여도 할 수 있고 네. 관여 안 해도 되는 농법 이런 스마트한 농법, 그러니까 농사는 농부가 전문 농사가 지어주고 네. 자기는 구경만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한 평만 우리 건데 누구 밭? 2,400평? 우리 밭? 이런 차원으로 가는 거 신경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이런 농법을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뭐 고구마 농장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숙변님하고 네. 이렇게 연결되시면 네. 행복한 수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잠깐 드네요. 제가 이걸로 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뭐 지구촌을 완벽하게 그 치유시킬 수 있는 농업에 대해서 치유. 예. 그 잉여 생산물이 없게 할 수 있는 구조도 가질 수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노는 밭만 가지고도 일자리 창출이 우리나라에 내에서만 6개월에 1천만 원을 벌 수 있는 1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구조를 예 구조를 가능하죠. 어떤 이제 조건은 뭐냐면 소셜을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해두면은 어떤 농산물을 갖다 붙여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네, 제가 안내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요, 제 비용은요, 저는 무료 아니면 안 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 땅 가진 사람은 뭐, 땅에 대해서 500만 원만 벌겠다 그러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농부는 농부에 가진 거에 대해서 그만큼보다 더 많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죠. 퍼펙트한 프로시머가 되는 과정을 제가 충분히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는 네. 이제 방송을 하고 있지만 네. 그냥 똑같은 음악 방송을 틀는 모양새는 같지만 네. 저한테는 소망이 있어요. 아, 그 소망 채워주는 게 제 네. 저기 네. 사명입니다. 네. 이곳이 네. 행복도가 됐지만 또 네. 흉터가 됐으면 하는 소망이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다 보면 네. 정말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내 네.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갈 수 있는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꿈이 실현되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거든요. 네. 수고님 이렇게 저희 먼 데서 파주에서 여기까지 스튜디오까지 오시면서 그거에 대한 저는 어떤 소망을 본 것 같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더 감사드리고요. 네. 그 뵙지는 않았지만 그곳을 가진 않았지만 제 배가 막 불러오고요. 제 마음이 너무 풍성해지는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네. 아까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시는 분들하고도 네. 정말 최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하죠.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스마트 세상에는요. 그 지역까지 안 달려가도 됩니다. 제가요 그 밭 형성되는 것부터 네. 카메라로 유튜브에 다 올린 자료가 네. 아까 그 밭이라는 그룹에 오시면 아, 페이스북에 네. 밭 검색해서 그룹에 오시면은 네. 날짜별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 네. 이 고구마는 유기농 고구마가 확실한 거를 우리가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 고구마하고 해남의 무슨 유명한 고구마하고 딱 갖다 놓으면 어느 고구마를 먹겠습니까? 역사를 아는 우리 그 스토리텔링이 된 그 고구마를 먹지 해남 고구마에 의한 선전에 의한 그 고구마를 어떻게 믿냐 이거죠. 네. 네. 그런 걸로 봐서 저희 고구마는 진짜 이건 환상의 논법이고 안 돼야 안 될 수 없는 일이죠. 저는 되는 일만 골라서 하거든요. 예. 아무튼 저희 밤을 새고도 스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 이야기하고요. 네. 나머지 이제 뒤에 행사 또 하시고 잘 들으시고요. 네. 또 다시 한번 오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요 지금 수인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신청곡 하나 띄우면서 여행을 떠나요 주인들의 노래를 신청하셨습니다. KKWASPM이 신청을 하셨는데요. 네, 여행을 떠나야만 일상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섬에 있을 때는 섬의 모양을 못 봅니다. 숲속에서는 산의 모양을 알 수 없지요. 산과 섬을 떠나서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신나는 여행을 떠나서 우리의 일상을 제대로 봅시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신청하셨습니다. 여행을 떠나요. 고맙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뭐 다음에 또 다른 걸로 불러주세요. 네. 재료가 많습니다. 예. 지금 이거는 예. 사실 우리 프로의 성격이 맞아요. 네. 아 그렇죠. 오정으로 좀 당분간은 얼마 정도 나가. 아유 그러면 방송 일단 재밌어요. 좋죠. 재밌어요. 네. 다음 코너 또 한번. 감사합니다. 아유, 워낙 이야기가 많으시니까. 네. 아 지금 너무 재밌죠. 역사가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조합도 있거든요. 조합선생님도 여기는 바로 영어. 바로 영어. 스트레스를 너무 잘 해가지고. 제가 스킨에 대한 그거를 메모를 잘 해가지고 PD님하고 그래요. 예. 네. 조만간 저 여의도에 우리 사무실 이용하는 방법도 한번 같이 얘기해 볼게요. 너무 재밌겠다. 사무실 이용 11층인데 그쪽으로 예, 방송국 오면 좋은 사무실 특권을 받았대. 예. 국회요. 50평짜리니까요. 이거 할 수 있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 개 이제 나가면 되죠? 네. 너무 예.